오늘은 버블티를 먹었는데 타피오카 펄리스 폈네. 쫄깃해요. 오늘은 버블티를 먹었는데 씹는 소린 너무 좋아요. 옹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타로 밀크티 라지 사이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 타피오카 펄. 타피오카 펄을 이렇게 많이 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마시면서 거의 꿀꺽꿀꺽 마셨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데요. 식감이 되게 말랑말랑한데, 살짝, 입에 살짝 달라붙는 느낌? 그러면서도 뭔가 좀 탄력 있고, 괜찮은데요?
빨대로. 한 700ml였나 그렇거든요. 진짜 배부른데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뭐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 차잖아요. 차 차인데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진짜 배부릅니다. 와, 와, 이거 어떻게 다 먹지? 큰일 났네. 그러면 이제 맛을 좀 봐야 되겠죠. 얘가 청포도 그린티 에이드, 얘가 블랙 밀크티 펄, 얘가 망고 그린 밀크티인데요. 일단은 망고 그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해서. 짠. 여기가 보면은 이게 좀 되게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딱 이렇게 층이 딱 젖어서 이걸 섞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층이 지어진 상태로 밑에서부터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꾸로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뭐지? 타피오카 펄이 아니라 코코넛 펄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타피오카 펄을 추가를 했습니다. 맛있다. 맛있는데요? 코코넛 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죽한 거. 맛있는데요?
일단 다른 것도 먹어. 지금 물만 지금 거의 한 1리터 먹은 것 같은 느낌. 이번에는 청포도 그린티에이드. 왜냐면 블랙 밀크티는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지금 배가 더 차기 전에 안 먹어본 거, 안 먹어본 걸 제대로 음미를 해봐야 되겠어. 빨 때는 빠르고 강력하게 한 번에 다 깔끔. 청포도는 화이트 펄로 했습니다. 화이트 펄은 해초로 만들어서 좀 더 이렇게 식감이 다르다고 해서 화이트 펄로 해봤습니다. 화이트 펄도 괜찮은데요? 완전 다른 식감. 어떤 식감이라고 해야 돼? 약간 되게 단단한 젤리를 먹는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곤약 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덩어리져 있는 좀 단단한 그런 젤리를 먹는 느낌? 아, 엄청 먹어본 식감인데. 청포도는 아니겠지? 맞아. 화이트 펄. 화이트 펄인가 봐요. 청포도에는, 청포도 그린티에이드에는 화이트 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포도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밀크티 펄입니다.
엄청 배부르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